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I'm back. 오늘 이제 그 행주 형님이 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시게 맞아요. 돼서, 예,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양해 말씀을 조금, 예,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고. 저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급한 일이 하나 이 친구가 생겨가지고 네. 오늘 다들 보시는 분들 죄송하고요. 네. 자, 전반전 시작됐습니다. 뉴캐슬 선축이고요. 좌측 뉴캐슬, 오른쪽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자, 일단 그래도 뉴캐슬이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 빌드업도 후방에 잘 추가하고 있고. 자, 코너킥 세트피스거든요. 트리피어. 아, 또 트리피어 킥. 오! 오케이! 와, 씨 이거 걷어냈어! 오나나 약간 이거 위치 잘못 잡았죠? 아유, 아, 이 자, 오나나 불안하네. 그러니까 이게 나올,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방해받긴 했는데 이렇게 어째 나올 거면 확실하게 좀 처리가 돼야 되거든요. 와, 이거 고등 간다. 닭돌. 아, 이런 게 오히려 와. 위험하지. 오, 야, 야! 야, 뭐야? 이거 뭐야? 아니구나. 어씨, 나 깜짝 와! 놀랐네. 큰일 날 뻔했다, 달로사.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지금 뉴캐슬 압박 점유를 잘하다 보니까 맨유 지금 뒤에서 정신을 못 차려요. 브루노? 오! 오! 나 초! 나 초! 주자야! 까르라초! 와! 알미론. 덕연이 형 결혼 어어! 축하해. 형을 보내줘야 하지만 어? 너무 행복하다면 와! 오! 이거 오나오나 완전 굿세이브. 야, 이건 뭐, 지금. 뉴캐슬 잘하죠. 사실상, 뉴캐슬이 그냥 다 잡고 있네요, 진짜 완전 게임을. 꽉 잡고 있죠. 으아! 뒷공간! 가나요? 야! 근데 굴절이 있긴 했네. 이야, 씨, 뭐야? 와. 그리고 연결까지. 야, 여기서 자, 이러면 트리피어. 이제 특검 출동하거든요. 아니, 전진성 말도 안 되네. 와! 와, 진짜 트리피어 개 잘한다, 오늘. 와, 뭐냐? 와, 진짜 딱 내가 특검한테 기대했었던 그 킥이 나왔어. 이거 핥았다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핥았어요. 와. 야, 골대 핥았어. 아니, 이거 그냥 뭐 상단 꽂혔어도 할 말이 없는 프리킥이네. 와. 간다, 간다, 간다. 야, 이거 숫자가 좋아. 오! 와, 여기서 굴절, 씨. 아, 근데 맥과이어가 오늘 진짜 고군분투하네. 네. 자, 이렇게 전반 종료. 어? 열정! 이거다. 와! 와, 뉴캐슬! 와, 뉴캐슬! 아스날을 무너뜨렸었던 사나이 앤서니 고든의 득점! 이게 안 되네, 결국엔. 결국 저렇게 사이드 계속 열리더니, 야, 이번에도 득점 사이드에서 하나 하네. 자, 안토니 지금 한심하다는 듯이 그라운드를 쳐다보면서 나올 준비하고 있어요. 마시알 빠지고 호이룸 들어갑니다. 그대로 가요. 아우, 오, 아프겠다. 야, 근데 이걸 그냥 가냐? 아니, 이걸 그냥 갔어? 와. 저렇게 밟는 저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고의성은 없었지만, 그거랑 뭐 파울 여부는 관계는 없으니까. 역시 로버트 존스. 와, 오히려 더 와, 좋아요, 빌려주는 지금. 거 너무 좋았고요. 야! 오! 일단 완 잘했고. 닉포프가 누워서 약간 다친 줄 알았습니다. 맞네요. 다쳤네. 여기서 닉포프가 빠지나요? 뭐,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닉포프? 지금 걷는 것도 되게 불편해하네. 예. 부라부카 나옵니다. 슛! 안토니! 와! 안토니! 와! 뭐야? 왜? 맥과이어 비춰주는 걸로 봐서는 맥과이어 위치가 옵사이드였던 것 같은데? 야, 이걸! 와, 맨유 너무 안 풀린다. 이렇게 경기 끝! 뉴캐슬이 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1대0으로 잡아냅니다.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 뉴캐슬이 홈에서 맨유를 상대로 1대0으로 승점 3점을 챙기는 데 성공을 했고, 자, 오늘 경기 양팀 모두 다 부상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글쎄요, 뭐 바라, 린델레프 뭐 이런 자원들이 있었음에도 루크쇼 센터백 기용하면서 맥과이어랑 호흡을 맞추게 했고, 그리고 뉴캐슬은 오늘 경기에서도 부상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던 선수들이 또 계속 나오는 네. 그런 체력적인 부담을 아는 채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경기 패턴 자체가 그냥 시종일관 뉴캐슬이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라서 이거는 뭔가 맨유가 경기력적으로 그러니까 뭐 결과만 딱 보면 아 0대1? 아 뉴캐슬 먼저? 아 석패네 괜찮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막상 그 경기를 까서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그냥 뉴캐슬이 너무 잘한 경기였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버스 타고 왔더니 이제 뉴캐슬 애들이 그럼 너희 버스를 세워라 이러면서 맨유가 버스를 세울 생각이 아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밀렸어요. 그러니까 맨유가 오늘 그뭐 비행기 이슈가 있어가지고 원정을 이제 버스를 한 3시간 정도 이제 타고 왔다고 하죠. 그래서 뭐 체력적인 부침이 있었던 거지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뭐 면제부가 될 수는 없죠. 왜냐면 그렇죠. 최근 맨유 경기가 계속 이제 안 좋았었던 흐름이었고 그 와중에 오늘도 이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뭐 맨유 입장에서 아쉬운 패배라고 아쉬운 패배가 아니고 진짜 뉴캐슬이 한 두세 골더 넣었어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이어서 그쵸. 지금 보면 조 엘링턴, 기마랑이스, 마일리, 이 미들진 조합에 뭐 맥토미니부터 해서 뭐 마이누,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선수들이 힘싸움에서 너무 이제 힘을 못 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뭐 아까 경기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뭐 맨유 팬분들이 경기력에 있어서 답답함을 많이 얘기하실 때 래시포드나 이런 공격수의 이름이 많이 거론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속적으로 카세미르의 갑작스러운 폼 하락이 결과적으로 이런 불만족스러운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오늘 일단 맨유 공격진들 영향력이 너무 적었죠. 네. 가라나초도 그렇고 뭐 마샬, 래시포드 다 마찬가지고 이게 뭐 트리피어 프리킥부터 시작해서 느낌 약간 쎄하더니 후반 시작 거의 하자마자 이제 고든 득점 나왔고 특히 오늘 경기 뉴캐슬이 잘한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측면을 거의 그냥 아예 뭐 무력화시키지 않았나. 부섰죠. 예. 좌측에는 리브라멘토 그리고 우측에는 트리피어. 이 네. 풀백들이 저는 되게 오늘 잘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달롯이랑 완도 조금 털렸지만 달롯이 오늘 정말 많이 털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풀백들 대결에서는 뭐 뉴캐슬 완승이었고. 네. 그리고 앞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윙대 윙구도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여기도 저는 진짜 뉴캐슬이 저는 잘 잡고 갔다고 봤거든요. 네, 윙도 제대로 잘 잡았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너무 떨어졌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얘를 그 왼쪽으로 인버티드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써야만 하는 이 상황도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맨유 오른쪽이 지금 뭔가 확실히 믿고 맡길 만한 카드가 없어요. 안토니가 나와도 그냥 그렇고 산초 없죠.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래쉬 오른쪽 그리고 이제 왼쪽 가라앉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좋은 경기가 지금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경기력적으로 완전히 잘 챙겼었던 경기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최근 흐름이 계속 안 좋고 트리피어 오늘 너무 잘했고. 저희가 이제 시작 전에 그 이제 라인업 비교할 때도 트리피어가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 좀 핵심 플레이어다라고 이제 꼽아드린 것처럼 오늘 키패스만 6번이고 드리블 성공 100%군요. 와, 이건 뭐 리그 베스트급 맞네요. 에, 트리피어는. 진짜 오늘 경기 뭐 너무 잘했고. 그리고 뭐 센터백 라인에서도 그냥 전반전까지는 맨유가 그래도 꽤 막아내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네. 맥과이어도 특히 이제 맥과이어 쪽에서 잘 잘했죠. 막았고. 루크쇼가 그래도 빌드업 주도하다 보니까 오나나의 그런 부분도 덜어주게 됐는데. 아,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마지막 한 골을 어쨌든 막지 못했다. 막지 못했다. 예. 저는 그냥 사실 약간 떨어져서 저는 이제 맨유 팬이라기보다는 조금 떨어져서 느꼈던 점은 최근에 느끼는 점인데 조금 조심스럽지만 테나 감독 같은 경우는 사실 아약스는 사관학교잖아요. 그쵸. 그런 느낌의 접근으로 맨유를 계속 지도? 아무튼 리딩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한데 그 과정에서 팀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어쨌든 성과를 냈기 때문에 터나우의 2년 차를 기대하셨던 팬분들이 네. 많았겠지만 지금 맨유가 뭐 물론 부상자도 있습니다. 부상자도 있지만 이 터나 감독이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전술적인 기조나 경기 운영 방식, 추가로 뭐 이제 교체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지금 다 도마 위에 오를 만큼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오늘 경기까지도 그러한 부분에서의 약점이 너무 좀 드러났었던 경기 아닌가. 부상자가 오늘 닉포퍼 빠지게 되면서 다시 11명이 됐어요. 징계자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거의 스쿼드 한 통이 다 날아간 상태로 경기를 하면서 챔스를 병행을 하는데 그 교체하는 선수들에게도 에너지 레벨에서 이 정도도 밀린다? 밀리니까. 이거는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 원래는 저희가 이제 행주 형님이랑 이제 보이비 네네. 형님이랑 해가지고 같이 이제 경기를 좀 보려고 했었는데 행주 형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맨유 팬이 아닌 둘이 경기를 보게 됐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경기였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우리 보배형님 또 오늘 늦은 시간에 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입니다. 또 이제 앨범 작업도 네. 잘해서 겨울에 보배형님 새 앨범 나오면 저희가 꼭또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감사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또 종종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뉴캐슬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대0으로 이겼고요. 저희는 내일 입중계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종하겠습니다. 안녕.